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강의를 또 듣게 되었네요. 이번에는 영국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. 네, 요거 보이는 사진은 글로브 극장이에요. 이따가 여러분들이 모형도 한번 만들어 볼 극장인데 딱 잘라 놓은 모양이에요. 높은 위치에서 보는 곳을 갤러리라고 해요. 네, 셰익스피어 다들 아시나요?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되게 풍부한 표현법과 새로운 표현들을 엄청 많이 썼대요.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4대 비극과 5대 희극이 있어요. 극장에서 또 만나요. 안녕하세요. 극장을 만들 건데 이건 선생님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친구들 여기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남겨놔요. 봐요. 네, 친구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글로브 극장 만들기를 할 겁니다. 저 부분은 가위로 자르기 힘드니까 뭐 칼을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어린이인데 욕을 만들 거예요. 네.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자랑하도록 해요. 좋아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. 안녕.